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14억 특별공제에 대한 마지막 기회는 종부세 납부기한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로 가능할지 아니면 역시나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022년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부담 관련으로 기재부가 12월 8일 날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올해 납세 의무자 종부세를 내야 될 사람은 약 120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 93.1만 명에 대비해 본다면 28.9%가 증가한 수치죠. 이제 그 이유는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경우에 작년 대비 17.2%가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공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당연히 종부세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방안들을 발표했었죠. 첫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건 시행령을 바꾸는 거라 올해 적용을 받습니다. 원래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였는데 이 100%를 적용한다면 종부세가 약 9조 원 정도 추산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60%로 낮추면서 올해 종부세는 약 4조 원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럼 개인당 종부세도 당연히 더 줄겠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주택수 특례를 신설했죠. 이 특례 신설로 약 3만 7천 명 정도가 세 부담을 돌 수가 있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1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상속주택에서 1만 1천 명 정도 지방저가주택에서 1만 4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해주겠다. 1세대 1주택자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11억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한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3억을 추가로 더 공제해서 총 14억을 공제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국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죠. 관련 법을 바꿔야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다 보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주택 공시 가격이 11억에서 14억 사이 자, 이 정도 금액의 납세 의무자가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0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라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은 약 600억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언론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그러니까 기본공제 11억에 특별히 3억을 또 공제해주는 그래서 총 14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14억 특별공제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려면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지막 처리 기한인 저번 달 10월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했죠.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이번 달 11월 21일까지 뭐 납세 의무자나 그리고 이제 산출 세액 등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아마도 11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주택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에 해당하는 약 10만 명 이분들은 기존대로 그러니까 11억을 공제받은 그 금액으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전부세 납부 기한, 그러니까 전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 전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 전까지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왜냐면 보통 이제 연말 마지막 국회가 12월 초까지는 열리거든요. 아마 12월 9, 10, 11, 12, 이 사이에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만, 그때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러면 14억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납부 기한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 사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첫 번째는 14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미 고지서 날라온, 이제 고지서에는 11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나왔을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납부한 뒤에 나중에 이제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거나,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본인이 직접 14억 공제해서 신고했다면, 이 종부세라는 게 다른 세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은 부가징수라고 해서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뭐 지자체나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얼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양도세나 뭐 증여세 이런 것처럼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이런 세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종부세는 특이하게도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이 종부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계산 잘못돼가지고 이게 과소신고가 됐다면 이때는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만약 이게 또 부당하게, 그러니까 고의로 과소신고한 거라면 40%입니다. 이 가산세가 붙고, 거기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면 납부세에다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그 기간에 이제 1만 분의 2.2을 곱한 그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하면 되레 세금을 더 내는 거죠. 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나는 부가징수로 뭐 이미 고지서 날라온 대로 세금 낸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경정 청구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납부를 마친 납세자에 한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금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청구하라는 거죠. 이의신청하라는 거죠. 이때 만약에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때는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더큰 문제겠죠. 1세대 1주택자인데 부부 공동명의일 때, 이건 더 복잡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약 15만 7천 명 정도 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신청 기간에 선택할 수 있죠. 부부가 공동으로 종부세를 낼 거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낼 거냐, 이 특례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특례 신청 기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9월 말일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부세 납부 기한 전에 12월 달에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특례 신청 기간을 지난 다음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특례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부세 납부 기한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이 유리한 대로, 조금 더 유리한 대로 선택해 가지고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냐, 이걸 받아줄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정말로 종부세 납부 기한 전에 저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그 납부 기한에 다시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이미 기간 지났으니까 안 돼라고 하면 이건 부당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 당국이 엄청나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긴 하지만 종부세 납부 기한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14억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나 아니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나 이 혼란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다라고 봐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진짜 납부기한 전에 통과시킨다면 되려 더 욕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과시켜줄 거면 빨리 통과시켜줘가지고 이런 복잡함을 없애지 왜 미루다가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어차피 해줄 거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더 욕먹을 거라서 아마 야당에서도 납부기한 전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 기사에서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아마도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라도 통과돼야 세금이 주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통과돼가지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덜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